빠르고 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태나시아 LTA 연예 뉴스 하영진입니다.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인이 아나운서 조수희 아나운서가 두산그룹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 두산매거진 박서원 대표와 12월 8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야, 그 조수희 아나운서 너랑 방송 같이 했던 그분 아니냐? 맞아요. 예. 야, 너 그때 내가 이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소개팅 시켜달라 그랬더니 너 뭐라 그랬어? 형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며. 야, 나랑 동갑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 형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에서 부담스러웠나? 하긴 재벌 이세보다는 연예인이 부담스럽겠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와 배지현 아나운서가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요, 내년 연봉이 무려 1790만 달러, 하나로 20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요, 내년 이런 소원을 밝혔습니다. 제발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대박이다. 야, 1년만 안 아프면 200억이야. 와, 씨. 형,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는데 2억도 못 모았어. 영진아, 형은 41년 동안 안 아팠는데 2천도 못 모았어. 연예인이 원래 이렇게 힘든 직업이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장동민 씨가 화제입니다. 자기가 빚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빚 보증 때문에 6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엄마가 보지 않아야 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 엄마가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방송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되지.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빚 얘기 많이 해요. 이상민, 김구라, 신동엽 다 빚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맞아. 요즘 연예계는 빚이 있어야 빚을 본다. 우와. 그렇다면 나도 빚이 많으니까 도망간? 대출금리 오른대요. 큰일 났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9년간 연애했던 장수 개그 커플이죠. 홍윤아, 김민기 씨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에서 홍윤아 씨는 무려 30kg를 감량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 제가 윤아 30kg 감량해서 30만 원에 10kg 더 빼라고 10만 원 얹어서 40만 원 축의금 냈습니다. 와, 살 뺐다고 40만 원까지 줬어? 야, 너 그러면 너 윤아 다시 요요 와가지고 살찌면 돈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귀신이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컴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승준은 11년 만에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작사를 유승준 씨가 했고 모든 수익금은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결국 앨범은 판매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어? 아니,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면은 군복이나 깔깔이 제대로 입고 논산 훈련소에서 제대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야지. 아니, 뮤직비디오를 논산에서 찍는다고 한들 사람들 마음이 돌아설까요? 2년간 찍어야지. 빡세게. 말 되네? 지금까지 LTA 뉴스 허영진이었습니다. 김일이었습니다.